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무칸 사팅 우파트 베트와 소사토 아스사티 사토. 아, 이게 이 바깥에 이런 이제 이 사물들을 보면은 그전부터 이제 연습했던 게 있어서 그런지 저게 뭐다 뭐다 하는 게 좀 없어요, 별로. 당연히 이제 뭐 꽃을 보고 아 이쁘다 그런 거는 이게 뭐다 뭐다 했을 때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런 거를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색깔로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어와 버린 거지. 제가 나가가지고 뭐다 뭐다 안 하고 사물들을 볼 때 대부분 그 작용을 보면은 그 들어왔다는 게 그냥 색깔만 분별할 정도. 컬러. 네, 컬러 정도지. 저게 뭐다 뭐다 하는 그런 습관은 그렇게 이제 떨어진 지 좀 오래됐는데. 모양.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가. 돈 계산을 잘 못해서 제가 좀 요즘에 애를 먹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게 어떤 가격을 물었을 때 5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5만 원이 저한테는 다섯 장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다섯 장이든 5만 원짜리 한 장이든 그게 5만 원이잖아요. 근데 5만 원짜리도 이렇게 보면은 색깔은 보이는데 그게 한 장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5만 원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게 1,000만 원짜리 다섯 장을 준 거예요. 그럼 5만 원이잖아요. 근데 5만 원짜리도 사실 한 장이지만은 다섯 장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5만 원짜리는 색깔은 보이는데 이 한 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리끼리 한 건. 네. 그래서 5만 원도 주고 만 원짜리 다섯 장도 주고 그래서 근데 줬는데 그거 그쪽에서는 바빠서 그러는지 그걸 무시했단 말이에요. 난 돌아와서 보니까 10만 원 준 거예요. 아, 두 번 해줬구나. 네. 그냥 만 원짜리도 다섯 장이니까 이거 다섯 장이니까 가격을 치렀다 생각하고 5만 원짜리도 이게 다섯 장이지 근데 볼 때는 한 장인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10만 원 줬네요. 네. 그래서 원래 주는 건 5만 원만 주면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돈 계산을 할 때는 이게 저는 그때 사띠가 있었거든요. 근데 있는 사띠인데 그걸 어떻게 봤냐 그러면 평상시에 사물을 보듯이 그냥 색깔로만 구분을 한 거예요, 돈을. 그래가지고 그게 아 내가 평상시 하던 습관이 나왔구나. 어떤 거를 볼 때 그냥 색깔로만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뭐가 안 맞았구나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이제 계산 같은 거 할 때는 더 그 좀 뭐라고 할까 이게 생각을 좀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많이 익혀와서 착오가 필요하지만 지금 그거는 뭐가 빠져서 그러냐면 숫자를 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색깔로만 돈을 구분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숫자가 안 집어넣을 때가 종종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사물을 보는 그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지만은 이제 그럴 때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그때 사띠를 둔다고 분명히 사띠 있는가 확인했는데 사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뭐가 잘못됐지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또 분별이 괴로움을 일으키잖아요, 스니. 아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착오가 있었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분별을 일으키면 괴롭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요즘에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마음을 볼 때 느낌을 본다든지 그 전에는 그 느낌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비중을 안 두고 그냥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봤는데 어떤 분별을 많이 그 안 일으키면은 이제 오히려 그게 만약에 그게 생각이 대상이라면 이 생각이 빨리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그 내용을 생각 안 하면은 그 내용을 생각 안 했을 때 그 생각 자체는 그 그냥 생각은 그때의 그 느껴지는 생각은 느낌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느낌으로만. 괜찮아요. 예, 그럴 때는 그 생각의 내용이 사라진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생각이 느낌 자체로 보이는 거예요. 생각도 느낌, 아는 것도 느낌, 감각도 느낌, 거기에 크게 뭐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 느낌, 그 전에 느낌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안 뒀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그 being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있다는 거, 일어난다는 거, 단지 느낌일 뿐인 거예요, 생각도. 그래서 이 내용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느낌 자체로 아니까 오히려 그것이 오래 머물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마음을 더 편안하게 그전에는 뭐 일부러 좋은 그 지혜를 써줘서 괴로움을 삭히고 쉬었다 하면은 지금은 단지 그 일어난 느낌만 딱 포착을 해버리니까 마음이 훨씬 쉬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게 이제는 그 일어나는 것이 다 사라짐으로 보는 이유가 그게 머물지 않으니까 이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일어난 오, 일어난 그 부분이 아직 꿈이시네요. 예, 일어난 거는 있는데 이게 머물지 않으니까 사라진 거. 그런데 그것의 이유가 단지 일어났다는 느낌. 그러니까 생각도 그렇고 아는 것도 예, 그렇고 그냥 일어날 때의 느낌 그 자체로만 그게 가장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빼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느낌으로만 존재해. 그걸 왜 달아나 그래? 예. 그래서 아, 이제 진짜 느낌을 아는구나 내가. 그전에는 내가 이거를 그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 느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 접근을 못 했는데 지금은 일어난다는 것이 단지 빙과 그 동사라는 것이 느낌의 그 원래 성질이구나. 많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쉬는 거구나. 그게 힘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 단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포착만 될 뿐이지. 그래서 좋다 싫다 뭐 그런 거에 내용이 붙지 않고 단지 그것대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머무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훨씬 그 뭐라고 할까 수월해지고 이게 부는 쌓띠가 아닌 단지 있는 쌓띠로의 그 발전이 이 느낌에서 생기더라고요. 느낌을 보는 데서. 그래서 그 느낌에 대한 중요성 이제 새롭게 그 보지 못했던 그 느낌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조금 생겨서 그렇게 보니까 아 훨씬 내가 정말 쉬는 거구나. 아 이제 존재가 좀 편안해졌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느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디테일하게 지금 아는 거예요.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다 느낌은 명사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뭐 좋은 느낌, 나쁜 느낌, 해서 느낌, 필링, 그 감정이나 뭐 이런 걸로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지금 제대로 된 동사를 볼 수 있는 느낌 그 자체를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일어나는 건 뭐냐면 마음 작용이거든요. 마음 작용은 빠르마타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편안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빠르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그 빠르마타는 지혜가 지금 그걸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혜가 일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편안해요. 드렸네요. 지금 굉장히 그 느낌을 보더라도 느낌에 대한 그 정체, 그 빠르마타 성분, 성질, 뭐 성품 그런 것들 더 많이 접근해왔죠. 그래서 우빼카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요. 느낌이 우빼카 같아요. 예. 그러나 우빼카는 우빼카대로 또 빠르마타는 빠르마타대로 또 알아야 할 게 또 있거든요. 그게 더 많이 접근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돈 그거는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누구든지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이라도 실수는 하고 살아요. 근데 어떤 실수냐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법의 주사를 계속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면
옆에 누가 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시금치 나무를 집에 다니는데 단무지 짓고 있는 경우도 있어. 아, 은사 스님한테 많이 봤다며. 은사 스님은 좀 집중해서 그랬겠지만. 그 법의 조사도 그게 또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그 법을 조사하는 생각, 법을 생각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 보통 회사들을 적용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관념은 세간에 적용하는 그런 생각으로서는 아주 절대적이죠. 그 자체가 세간이라고 하니까. 그 상, 상이라고도 하거든요. 인식, 상, 또는 뭐 지각,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관념을, 지치 않으면 안 되죠. 아니, 없으면 안 되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죠. 짓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죠. 활용하고, 적용해서 활용하고, 써먹을 줄 아는 것이죠. 근데 지혜는, 이제, 반대로, 그, 역행이 된 거예요. 수행하기 전에, 지혜가 나기 전에는 전부, 그 생각을 갖다가, 나라고 하면서 그걸로 내 삶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지혜가 나면은, 그, 세간에 적용하는 생각을 갖다 쓰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빌려다 쓰는 것이다라고 해도 돼요. 이건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관념은. 그럼 어떻게 그 돈을, 숫자만 보고, 뭐, 색깔만 보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뭐, 숫자도 빠지고, 뭐, 뭣도 빠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다 관념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뭔가 잘못돼서 그랬다, 뭔가 어쩌다 말 이렇게 딱 정해놓지 마시고, 우리 인간은 늘 미완성이다. 실수도 있다. 아니, 근데 이제 수행상에, 그게 스님, 관념적으로, 어떤 스님 그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쌌냐가 고장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가끔, 그, 관념이 적용이 안 돼서 실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완전한 게 어딨어요. 우리 그 스님도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완전한 건 없다고. 누구든지 실수를 한다고. 저택사에도 보면도 그랬는데. 아, 이게 법의 조사에서도 지금 나무를 집어야 되는데 닭광을 짓는단 말이요. 응? 그 잘못됐다고 해야 될까? 응? 아, 뭐, 무슨 아라니, 예를 들면 아라니 그랬다고 그러고. 아라니 어떻게 저렇게 분명하지도, 이렇게 또 분명한 알미 없어 그랬다고 해야 되나? 아, 나 참 죽겠네. 그보다도 더 우수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견디고 사는 살만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보다도 닭광 하나 집었다고 시금치 나무 집에다 닭광 하나 집었다고 그 실수나 가지고 자책하는 것보다도 그보다도 더 무량하고 우수하고 힘 있고 그게 있으니까 계속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힘도 생기고 가치도 있고 그래야 할 이유도 있고 까닭도 있고 네,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뭐 이제 뭐 외일 사용이 되겠죠.